아나나, 내가 세간에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라. 맺힌 말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풀 줄을 알겠느냐. 맺혀 있는 곳을 알아야 그 자리를 이렇게 잡아 풀어야만 풀리죠. 옷구름처럼 내가 맺혔으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풀면은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맺힌 것이 바로 번뇌의 결박이라. 그게 근결이요. 육근에 맺힌 거. 생사의 근본은 번뇌고, 예? 번뇌의 근본은 육근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육근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이 너에게 휘열함을 받는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허공이 너한테 뭐 맺히고 풀리고 하는 것을 당하는 건 없잖아요. 허공은 맺힌 게 없으니까 풀 것도 없고 거기에 얽매인 것도 없잖아요. 무슨 까닭이냐? 허공은 모양이 없어서 맺히고 푸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진공의 마음자리다 비유한 거죠. 진공의 마음자리는 맺힌 것도 없고 풀린 것도 없으니까 결해가 없지만은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죠. 예? 눈도 형상이 있고 육근은 두 가지 썩 다 있어요. 근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눈, 귀, 코, 혀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근각, 유의. 근에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형상이. 하나는 부진근이고 그 전에 말했죠. 불교 수로로 부진근이 있고 또 하나는 특이근이 있죠. 이것 때문에 배치하는 거예요. 부진근은 눈이면 동글동글한 포도 같은 것이 눈이고 귀는 이렇게 나팔같이 생긴 것이 귀고 승이근은 그 속에 시신경, 청신경 그런 역할을 주관한 것이 승이근이라 근마다 다 두 가지 형상이 다 있어요. 두 가지 형상이 바로 이거예요. 부진근과 승이근 거기에 육식 분별하고 번뇌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관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맺혀 있거든요. 수술할 때도 그런 걸 잘라버리죠. 뭐지, 저, 불임 수술 할 때도 그 근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가든지. 그게 다 근결이거든, 전부 다. 곧 너의 이제, 여기는 이제 근이 바로 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너의 현전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및 몸과 마음이 육근이죠.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몸이라 했고 또 의근을 여서는 마음이라고 했죠. 여섯 놈이 도적이 되고 중매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빼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그것이 저 부동산 소개업자처럼 소개를 해주는 거 정매가 되어서 정매가 다르지 조금 성질이 스스로 가보를 겁탈한다. 가보라는 것은 본래 원담 아까 묘명 각심의 본래 그 불성보 불성보를 불성을 훔쳐낸단 말이에요. 여섯 가지가 도적이 되고
또는 중매쟁이가 되어서 육식이 도적이 되고 육군은 중간에 역할하는 그거요. 육식은 적이 되고 또 육군은 아유! 배가 돼요. 중매쟁이 배짜 소개꾼 중간 소개꾼 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죠. 육적이쟁봉 수작주와 여섯 가지 도적놈이 칼날을 다툰다면 서로 앞설라고 경쟁을 하는데 어느 놈이 주인이 되겠느냐. 그거 다 허망한 도적 여섯 놈이라요. 육식이 도적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그 수로를 설명한 것이 육적을 육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육적을 육군으로 본 사람이 있죠. 그런 책에 사전에 그렇게 나온 것도 없거든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육적을 이렇게 보는 게 경우가 있잖아요. 육군이라고. 그러니까 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이라고도 취급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능엄경으로 보면은 엄격히 육식은 도적이 되고 육군은 매파라 이렇게 본 것은 조금 틀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일곱 번 그 너 마음이 아니라고 7처 파심을 한 것이 다 그런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육식이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을 자꾸 하신 거죠. 열애장의 대가보를 박탈당하죠. 그놈들이 자꾸 훔쳐 나가요. 제일 스파이는 제일 너무 제일 스파이 중에 최고 스파이는 미국 놈들이요. 미국 놈들이 우리 한국에 내정 간섭 다 하고 뭐든지 해가지고 그놈들이 자꾸 빼나가요. 돈 벌고. 저들만 좋은 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좀 잘하려면은 뒤에서 그것이 TID에 동원해가지고 다 그것이 해가지고 뒤에서 원자탄도 못 만들게 만들고. 박정희도 그렇게 자주국방 해서 세계에 참 자랑하는 그런 한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뒤에서 죽여버리고 그놈이 정매지 뭐. 미국 믿지 말아야 돼요. 미국을 믿지 말라. 노련에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난다. 응? 그놈들 다 은큼한 놈은 중국놈이고 사대강국이 다 나쁜 놈들이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도움 줄 놈이 없어요. 중일 미소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본래의 근본이 뭔가를 우리나라의 도적은 밀수만 도적이 아니라 진짜 정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가 징도가에서는 손법제 멸공대기 박불 유자 심의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가보가 법제라요. 가보가 손 법제 멸공덕을 멸공덕 공덕을 없애는 것이 막불 유자 심으시기라. 아이고
그래도 이 선비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인 같으면 나같이 발언 못합니다. 김대중이도 그런 말 못할 거고 김용필도 그런 말 해가지고 큰일 나지. 에? 미국 놈이 큰 도둑 놈이라 소리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지. 정계에 몸담아서 거기 지배를 받는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말 걸려가지고는 어느 귀신이 자고 할지도 몰라요. 에? 그러니까 옛날 신사들은 진사는 대가무 정성의 운에 갈 때도 이렇게 뻣뻣이 가는데 고개를 들고 군수나 도지사나 지방 장관이라도 정성 그 대가무 운 앞에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고개 들고 가면 저놈 대번 잡아서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그 진사가 차라리 나은 거 아니오? 계급은 별로 없어도. 이런 말미암아 무시 중생 세계가 비로도 없는 여러 가지 그 중생 세계들이 전박을 내기 때문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기세간에 대해서 능히 초월을 하지 못하니라. 기세간은 산화되지 산화되지 모든 세계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세간이 두 가지가 있죠. 중생 세간은 유정의 근신들이고 기세간은 무정의 기계죠. 저놈의 소리가 저 하필 야단이 전박을 내네. 저놈의 소리가 이 공부할 때 전박을 내잖아요. 자꾸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기세간 조금 하면 끝나요. 이제 기세간이라고 한 것은 무정의 기계고 또 하나는 중생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걸 1번으로 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덩어리가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해서 기세간을 먼저 쓰지만은 불교식으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유정물이죠? 유정물로 육근 몸이 중생 세간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 기세간이. 기세간은 무정물로 세계. 유정 근신들. 그 기세간에 대해서 능히 초월을 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이 되어서 그러니까 미한자는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깨달은 자는 육근만 풀면 되는 거예요. 별것 없어. 미자는 구출 삼계 언이와 오자는 단의 육근이라. 예? 소승불교에서는 다 그렇죠. 이렇게 권교나 소승교에서는 삼계를 벗어나기를 구하지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러게 아니요. 보살들은 그런 식 사후방식은 안 가져요. 보살들은 깨달은 자는 단의 육근이요. 다만 육근만 풀어버려요. 자기 육근의 결박만 풀면 되지 뭐 삼계 벗어날 거 뭐 있어요. 삼계 속에서 그대로 막 삼계가 자기 도장인데 요마경에 나오죠.
마구니와 유도가 다 자기 티자라고, 자기 심부름꾼이라고. 그러니 깨달은 사람은 다만 육근만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이는 그렇게 육근을 풀었기 때문에 32응신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죠. 사부사이, 14무여려 또는 19시현 또는 25원통, 32응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육근의 결박을 풀었던 관세음보살의 자유자재한 그런 힘이라요. 아나나, 어떤 것이 중생 세계가 되느냐? 아까 중생 세계가 전박을 내기 때문에 기세관에서 초월을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생 세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새와 개가 달라요. 새는 천류가 되고 개는 방위가 된다. 새란 말은 시간을 의미한 거고 개란 말은 공간을 의미한 거다요. 치공이 세계라요. 세계나 치공이나 같은 말이요. 세계. 세자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아니요? 이건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는 삼세가 나오죠. 불교에서 공간은 불교에서 시방으로 말하죠. 우주도 같은 말이요. 이것이 주가 됩니다. 우주 말은 바뀌지죠. 순서가. 우는 개가 되고 주는 시간이라요. 우주. 새는 흘러가지 않아요. 과거도 흘러가고 현재도 흘러가고 새는 천류가 되니요. 개는 방위가 된다. 방위라는 것은 동방, 서방, 동서, 남북 같은 게 방위 아니요? 네가 지금에 마땅히 알라. 여기 이제 세 개 두 글자 설명입니다. 동서남북과 동남서남과 동북서북과 상하가 개가 되고 그러니까 열이죠. 동서남북 넷하고 또 동남서남 동북서북 하면 넷 감방 팔방하고 상방 하방 위아래까지 합치면 개가 되니까 시방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세가 된단 말이에요. 삼세 아니요? 본래 시공이 없는 것인데 시공이 나왔죠. 회매 유공할 적부터 벌써 생겨버렸어요. 말하기 전에는 좋은 말, 나쁜 말, 말소리가 안 나오는데 말을 벌써 발설할 때 붙어서 말의 음성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속에는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시공이 벌어집니다. 방위는 열이 있고 방위는 지방이니까 열이 있고 유수는 유수랑은 새죠. 새를 아까 천류라고 말했죠. 천류한다는 그 새는 천류가 되는 천류하는 숫자는 셋이 있단 말이에요. 셋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일체 중생이 망을 조직하여 서로 이루어서 허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배짜듯이 조직을 해요. 당 조직하듯이. 그래야지 서로 이루어서 몸 가운데 무천하여. 몸 가운데서 무천이란 말은 옮겨간단 말이에요. 무란 말은 교역이죠. 무역에서 이쪽 물건이 저쪽 물건으로 서로 바꿔치기하고 서로 이렇게 통상하는 것이
무역 아니요? 그렇게 해서 무란 말은 교천을, 교역을 말합니다. 무자 뜻은 교역한다. 무역이라는 뜻과 같죠. 교역한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서 피차가 서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잖아요. 장사꾼이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자꾸 교환한 것처럼. 그래서 세계가 상섭하니라. 세계가 서로 상섭이란 말은 서로 새와 개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서로 떠나지를 못해요. 망직불리라. 망직불리. 허망도 허망으로 조직이 되어도 그것도 굉장한 힘을 바라거든. 허망으로 조직되었지만 그게 허망한 것이 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허망하게 조직되어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계상섭이라. 체와 개입니다. 체는 시간이고 이건 공간이고 치공. 치공이 서로가 얼기설기 이렇게 조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 형적으로 형설수설 가듯이 형수로 입체적인 것, 평면적인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자꾸 조직이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를 짜도 이런 식으로 짜지 잡고 예? 결국에 요곳에서 많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배같이 이렇게 되지요. 그와 같이 이것은 공간이고 이건 시간이죠. 우로 뻗어드는 것은 그래가지고 횡변 지방하고 형으로는 지방에 두부하고 수적으로는 수궁 삼재라. 수적으로는 삼재 다 한다. 삼재라고도 가고 삼세라고도 가지요. 삼세가 삼재라요. 그까지만 가지요. 다 못하겠네요. 세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를 설명합니까? 근결하고 관련이 있거든. 근결도 육근의 결박도 하나의 세계 속에 작은 세계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나 육근의 결박이나 저 외부적으로는 시간, 공간, 세계의 형상이나 둘이 아닌가요?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써 시간이 있다. 사주팔자가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이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써 이 몸이라는 것이 공간 아니요? 여기는 위고 발바닥은 밑에고 여기는 앞이고 이런 뒤고 요 동서남북 다 있잖아요. 몸도 몸이 이 세상에서 활동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올 때 생동하는 것이 벌써 시간이 다 있잖아요. 출생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또 몸의 방위가 바로 진의 방위는 이건 바로 공간이죠.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간 시간을 다 논할 수 있어요. 몸의 출생과 또는 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출생 발동은 시간 아니요. 그래서 신도 일세계라. 이건 뇌의 세계이구만요. 뇌적인 세계. 지금 풀 때는 뇌적인 세계만 풀면 뇌적인 세계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몸의 방위는 공간이고 몸의 출생이나 발동하는 것은 그건 벌써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시간, 바로 세계라. 이게 바로 세계 아니요? 몸도 그래서 하나의 세계, 뇌의 세계란 말이에요. 외의 세계는 저 별나라, 달나라 모두 지구덩어리 다 외의 세계. 그래서 그걸 근의 결박을, 육근의 결박을 푸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계를 곁들여서 설명하는 목적이 공덕이 가장 많은 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것은 800공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1200 되기도 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냥 것이 저 여벌로 그 세계 설명까지 언급이 된 거예요.